유럽과 미국 등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가 내려갔지만 위스키와 공산품 가격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관세 인하분을 업체들이 내부 이익을 챙기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주류 코너입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에서 수입한 발렌타인 17년산 제품은 14만 5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EU FTA가 발효돼 5%의 관세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FTA 발효 이후 가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이 바뀌지 않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5% 내렸으면 다음은 몇 프로라도 내릴 수 있는 거네.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격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한테 공급하는 공급사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공급사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본인들의 이제 인건비라든지 물류비 상승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감안한 가격이기 때문에 공산품에 붙는 8%의 관세가 없어진 유럽산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운 전동 칫솔과 테팔 전기 다리미, 휘슬러 후라이팬 등은 8%의 관세가 철폐됐지만 가격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가 철폐된 만큼 가격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백화점을 찾은 소비자들은 실망이 큽니다. FTA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걸 기대했는데 일반적인 제품을 봤을 때 안 내려간 제품들도 많아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한 이후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됐지만 일부 수입 제품들의 소비자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원장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FTA로 인한 관세 효과가 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인기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나 판매업체들이 관세 인하분을 내부 이익으로 챙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세 인하분만큼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단계별 가격 수준과 원인을 분석하고 스마트 컨슈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